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습생들 실습 고과를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습 때 정말 제 고과가 얼마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습 고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다 전산으로 학교로 보내고 회사로 보내니까 제 실습 고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실습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대충 윤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내가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이 회사에 취직을 할지 아니면 내가 실습을 망했으니까 다른 회사로 갈지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요. 자, 보통 요 AE 실기사, AO 실황사, CAP 선장님, CE 기관장, LE 일기사, CO 일황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실기사는 보통 선장님, 기관장님, 일기사 고과를 다 맞아요. 그리고 실황사는 선장님, 기관장, 일황사 또는 이제 좀 회사가 이게 시스템 다른 경우에는 선장님, 일황사 고과만 실황사가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과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선장님한테 잘한다. 두 번째, 기관장님한테 잘한다. 세 번째, 일기사 일항사한테 잘한다. 네 번째, 모두 잘한다. 다섯 번째, 삼기사한테 잘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저는 삼기사한테 잘한다.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관장님, 국가는 선장님, 기관장, 일기사가 주는데 왜 뜬금없이 3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실기사는 보통 대부분을 누구랑 같이 있죠? 3기사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때는 실기사를 그렇게 불렀어요. 3기사의 뭐 와이프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성희롱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같이 붙어 다니니까 뭐 3기사의 와이프 뭐 이런 게 저희 때 진짜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만큼 3기사랑 동고동락을 해요. 동고동락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또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취습 때 2기사, 3기사님 게임할 때 같이 구경도 하고 또 야식 먹으면 야식도 먹고 라면 먹으면 라면도 먹고 거의 한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우리 3기사님 옆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과 시즌이 왔어요. 고과 시즌이 와가지고 기관장이 물어볼 거예요. 야, 일기사, 우리 실기사 잘하나? 기관장은 실기사를 본게 거의 없어요. 그냥 커피 탈 때, 커피 먹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실기사를 봐요. 그래서 실기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일기사, 어씨, 기관장님, 우리 실기사 잘하나? 어씨, 삼기사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삼기사는 일기사가 물어보겠죠. 야, 삼기사, 우리 실기사 니몇달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어떻노? 라고 물어보면, 아, 일기사님, 우리 실기사 정말 잘합니다. 라고 하면 하는 순간 고과 그냥 끝.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할 거니까. 근데 아, 일기사님, 와, 우리 삼기사 진짜 모조리 모조리 진짜 막안 좋은 소리만 겁나 해. 그러면 이 고과가 다안 좋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 이게 이제 첫인상이 중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기관장, 내가 요 실습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기관장님이 바뀌었어. 그리고 새로운 기관장님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1기사도 새로운 1기사로 바뀌었어. 그리고 3기사도 새로운 3기사로 바뀌었어.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 내가 전에 기관장님 1기사, 3기사한테 고과를 못 받았지만 내가 새로운 기관장님 1기사, 3기사님한테 고과를 잘 받으면 물타기가 되잖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고 자기가 뭘 잘못한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인수인계가 하겠죠. 그럼 기관장님은 새로운 기관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하겠죠. 기관장님, 저희 배는 이렇고 다 컨디션 좋아요. 끝. 솔직히 기관장은 인수인계 할게 없어. 일기사는 일기사님한테, 아, 이 배는 메인 엔진이 어떻고 기부속 청구 이렇게 나왔고 이게 안 되니까 이기사랑 해가지고 기부속 받아가지고 교환하고 막 인수인계를 실무적인 거를 겁나 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관장이 물어보겠지. 급의 실기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기사가 물어보겠지. 급의 실기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관장님이랑 새로운 일기사는 실기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를 오퍼레이션 하는데 실기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3기사는 졸라게 중요해. 3기사도 이제 보일러 이게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는데 3기사가 새로운 3기사가 바로 물어볼 거야. 야, 우리 배 실기사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말하겠지. 아, 야, 우리 실기사 진짜 거의 준 3기사급이라고. 진짜 시키는 거다 하고 웬만하면 잘한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3기사는 잘볼 거예요. 잘 보고 있다가 뭐라도 실수를 하면 그래, 뭐 내가 와가지고 조금 이제 긴장해서 실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이 3기사가 새로운 3기사한테 아, 우리 실기사 진짜 개꿀통 진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색안경이 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커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실습고까 잘 받으려면 모두에게 둘이 뭉실하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3기사한테도 잘하는 게 나중에 입사할 때큰 어드밴티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항해사도 똑같아요. 항해사도 처음에 사망사랑 붙어 있을 거니까 사망사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아, 기관장님 요즘에 선배들 개또라이들 졸라 많아요. 진짜 신항기사 목 갈고 가지고 미친 놈들 졸라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때도 미친 놈들은 졸라 많았어요. 이게 또라이 불변이에요. 이 또라이의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이 또라이 불변의 법칙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또라이를 적게 만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조금 티어가 높은 회사를 입사하세요. 티어가 높은 회사라도 또라이는 졸라게 있어요. 근데 티어가 낮은 회사의 또라이들보다는 그래도 귀여운 또라이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실습고과 잘 맞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